알아두면 짱 좋아요. 좋은 거가 자팍지식 알짱중자.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 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자 은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오뽕 량제 여유롭게 살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예의를 잘하시네요. 속았지. 고개 안 숙였는데. 이렇게만 했는데. 아우 숙였네 고개를.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단추 떨어졌네요. 이렇게 뭐. 아이고 인사 잘한다.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 4대 미녀 한번 했었죠. 네. 중국 4대 미녀 기억나십니까? 복습할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4대 시리즈로 HSK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 또 상식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중국 4대 발명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중국 4대 발명품은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오늘은 제가 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답형 문제 신구 4대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신구 신구 4대 발명품 이름하여 너희들이 중국 4대 발명품을 알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신구 선생님 느낌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요거처럼 너희들이 네. 중국 4대 발명품을 알아? 아 이거 좋네요. 신 신은 현대판 4대 발명품이고요. 네. 구는 옛날의 4대 발명품. 옛날? 그렇습니다. 옛날? 좋습니다. 중국 4대 발명. 중국 4대 발명. 중국 4대 발명. 중국 4대 발명. 중국 4대 발명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침반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침반입니다. 제가 지금 나침판, 나침반 좀 헷갈려서요. 나침반. 중국어로는 주난전. 주난전이라고 합니다. 네. 지남침이라고 하죠. 네. 주난전 화면과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침판을 개발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화약입니다. 화약은 중국어로 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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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화자의 약. 약자를 쓴 거죠. 네. 화약.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재지술. 재지술입니다. 재지술. 造纸术. 네. 造纸术라고 하죠. 네. 재지술이라고 하죠. 그대로. 아, 이거는 조 만들 조자니까 네. 조지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듣기 안 좋아요. 중국어로 할게요. 造纸术. 造纸术. 이렇게 중국어로 네. 읽어주세요. 造纸术. 造纸术.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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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잠깐 인쇄가 중국 발명이 맞나라고 잠깐 좀 생각을 하느라고. 그렇죠. 아, 저는 지금 중국 네. 중국에서 주장하는 네.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4대 발명품을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신발명품 네 가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첫 번째 고속열차 까오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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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한 번쯤 타보셨을 거예요. 지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고속열차 까오티에입니다. 까오티에.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발명품 1번으로 넣고요. 네. 2번은 저는 사실 이게 발명품인 것 같아요. 주후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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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냥 휴대폰 결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휴대폰 결제 방식인데 주후바오는 알리바바에서 만든 결제 방식이고요. 보통 네. QR코드 찍어서 하는 거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위챗. 위챗에서 하는 거는 웨이신 지푸라고 합니다. 웨이신 지푸. 웨이신 지푸. 웨이신 지푸. 그렇죠. 요 두 가지가 바로 두 번째. 그 어떤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린 그런 일대 혁신이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거지도 이걸로 동량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네. 또 길거리에 무슨 잡화라든지 그냥 네. 시장에서 뭐 생선이나 과일 파는 분들도 다 이걸로 찍고요.
저희들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이제 저희 친구들이 다 중국 쪽 관련된 일을 하니까 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야 중국에서 이 주푸바오가 안 되니까 정말 바보 된 느낌이다. 야,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로는 이제 빙션 된 느낌이다. 병신.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거예요. 얼음의 신이죠? 그렇죠. 이상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오늘은 안 된대요. 오늘은 안 돼요. 이상하게 오늘만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국 가실 때는 꼭 이 그 웨이신 주푸라든지 주푸바오를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꼭 빨리 좀 이렇게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샹 단체. 우리나라도 서울에는 따릉이가 있죠. 네. 제 주변 분들도 따릉이를 잘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따릉이를 쓰고 있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중국 애들은 더 많이 쓰죠. 네. 공샹 단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 대단하죠? 인터넷 쇼핑도 중국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는데요? 중국 친구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견이 있는 건 이건 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역사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후대가 또 지나오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 각자 자기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인터넷 유행어들이 돌고 있다.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게 있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알짱중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니크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아두면 짱 좋아요. 친구가 자팍지식 알짱중잡 찡칭 치딸.